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동기와 철계시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언제쯤 시작이 됐느냐? 예, 우리나라 역사를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BC 10세기용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구 결과가 더 나오면서 약 BC 20세기에서 15세기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기도 예전에는 한 BC 한 4세기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좀더 소급을 해서 BC 5세기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청동기를 병행해서 썼다는 것. 그리고 BC 한 1세기경이 되면은 이제 본격화가 됐다는 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에서 10세기라고 표현한 것은, 예, 대딱 이 기간에는 이제 신석기 후반부와 약간 이제 병용을 했다, 뭐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동기가 제대로 된 것은 BC 10세기경 이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교과서상에 이렇게 서술이 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물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청동기 시대 때, 물론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농기구 같은 것은 간섭기를 사용했고, 또한 이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로 쓰이느냐? 장신구라든지 이제 무기로 쓰였지.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간섭기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청동 농기구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청동기 대표하는 유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청동검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비파형 동검이죠. 동양의 기타인 이제 비파와 좀 유사하게 생겼고요. 이 비파형 동검은 다른 말로 이제 요녕식 동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만주 지역, 요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어진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후반기에 가면 비파형 동검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동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형 동검이 되는데, 바로 한국식 동검이다. 철기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형 동검 시기가 보통 철기 시기 겹치는 부분하고 이제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철기 시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철기를 사용했겠죠. 예. 철기를 사용하는데, 이제 철제 무기는 뭐 당연하고, 철제 농기구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철제로. 그래서 철기 시대에 이르면은 막그 전투력이 이제 향상이 되겠죠. 철제 무기를 사용하니까. 그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생산력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인구와 영토가 늘게 되고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제 그또 어떠한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냐면, 철기에서 이제 청동기하고 철기를 이제 비교하는 것, 또는 그 고조선에서 전기 고조선, 후기 고조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틀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동 거울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거친 무늬 청동 거울을 썼는데, 근데 이제 후반기에 가면은 잔무늬 청동 거울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형 동검이 바로 이제 철기로 넘어가면서 청동기가 한국식으로 바뀐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제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만주 지역, 요녕 지역의 동검을 수입했었다면, 이때 가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바로 거푸집이라는 것이 있죠. 청동을 만드는 주조트인 이 거푸집의 증거 좀 알아두시고요. 청동기하고 철기는 딱 명확하게 이렇게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에도 청동기, 철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토기를 중심으로 청동기 철기를 뭐 살펴본다면, 뭐 기본적으로 청동기 철기 다 대표적인 토기는 뭐냐면 민무늬 토기가 됩니다. 무늬가 없는 토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에 또 독자적인 톡이라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미송리식 톡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그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죠.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고조선의 세일학 범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두 가지를 알아두시고요.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도 뭐 화분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또뭐 팽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등등등 또뭐 민무늬 토기 중에 이제 송국리식 토기라고 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약간 좀 계란처럼 날씬하게 생긴 뭐 그러한 민무늬 송국리식 민무늬 토기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철기 시대는 그리고 이제 토기 중에서 이제 그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이제 색깔이 좀 나타나는 게 나타나죠. 뭐 붉은 간토기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겠고요. 자, 철기 시대에 오면은 여러 가지 토기가 다양한 토기가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철기 시대에는 이제 뭐 검은색이 들어간 이제 뭐 검은 간토기가 나온다든지 또 덧띠 토기라 가지고 띠 모양이 나타나는 표면에 또뭐 한능검 초기 시험에 나왔지만 뭐 가지무늬 토기 같은 경우 뭐 청동기 철기 뭐 겹치는 부분 쪽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연대를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뭐 이렇게 구분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어려운 토기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능검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은 청동기 철기의 어떤 유적지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청동기에 오면은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움집이라고 있었죠. 나타났는데 신석기 시대는 이제 원형이라면 청동기 시대는 이제 장방형의 모양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규모도 더 커집니다. 신석기 시대 움집이 3, 4인이라면은 뭐 청동기 시대는 거의 뭐 20명 정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 그 신석기 시대는 이제 움집을 땅을 깊이 팠는데 청동기 이후는 좀더 이제 좀 얕게 파는 지상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그 난방 시설인 화덕이 신석기 시대는 중앙에 있었는데 화덕이 이제 구석으로 이제 이동하는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에 보면 이제 주춧돌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점차 지상 가혹화되고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볼때 전쟁이 나타난다든지 뭐 갈등 관계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각 촌락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무 울타리 이제 목책이라든지 주변에 또랑을 파서 물을 흐르게 하는 뭐 환호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이러한 증거의 대표적인 그러한 유적지로서 청동기 유적지를 많이 나오는 거죠. 충남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뭐 울산 검단리 유적에서 뭐 이러한 목책 환호를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화미 청동기 시대 보면 이제 쌀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 쌀이 나타나는 증거로서 불에 탄 탄화미가 나타나는데 뭐 부여 송국리도 있고요. 또 이제 어디도 있냐면은 이제 그 여주 흔암리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충남 서천 화금리 유적지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는 이제 그 탄화미가 나타났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부여 송국리 유적지가 이제 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 형태를 한번 본다면은 청동기가 되면은 이제 정치적 지배 세력이 나오면서 거대한 무덤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인돌이 되겠고요. 뭐 이건 뭐 유명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뭐. 석관묘라고도 부르는 돌널무덤 뭐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송국리에 보면은
저그 항아리 무덤이 있긴 해요. 여기에 뭐 왕족이 뭐 지배자가 살았던 뭐 그런 흔적은 아니지만 항아리 동무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철기 시대는 뭐 이제 오늘날과 좀 비슷한 뭐 귀틀집 같은 뭐 그러한 지상 가옥이 나타나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주 삼양동 집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덤은 의외로 청동기 시대보다 조금 규모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광묘라고도 불리우는 널무덤과 그다음에 그 송곳니의 그 무덤에서 볼수 있는 이제 그 동무덤 항아리를 연결하는 이제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 그러면 청경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경제, 사회, 신앙, 예술 뭐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회가 이제 좀더 발전하게 되고 생산력도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밤농사에서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은 이제 벼농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초반기에는 이제 밤농사 중심인데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되고요. 철기 시대에 오면은 이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급진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이제 무기뿐만 아니라 저수지도 이제 축적이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철제 무기도 있지만 저수지 축조 이런 물을 댈수 있는 거뭐 이런 것 등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과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교역을 하는 거래라는 이제 교역도 늘어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원거리 쪽으로 본다면 이제 중국과도 이제 교역을 하게 되고요. 자, 사회상을 보도록 하죠. 청동기에 대비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잉여 생산물 남는 게 있죠. 이것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뭐가 되냐면 계급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유재산이라든지 그러면서 정치 사회적 지배자가 나타나죠. 이른바 이것을 이제 군장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군장의 기반을 둔 국가 형태, 소규모 국가, 군장 국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처음 나타난 게 이제 고조선이 바로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신석기 시대를 보면은 이제 농경이 시작이 됐지 않지만 여전히 사냥 채집을 하겠죠. 근데 그런 몫은 남자들이 하고 농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이 하겠죠. 할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냥 같은 경우 허탕을 치지만 농경은 그래도 항상적으로 자원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여성의 발언권이 좀 높았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청동 이제 무기 강력한 무기가 나타나고 이제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이걸 뺏으려는 세력들도 나오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성 우위 사회가 되고 이제 그 점차 사회가 이제 그 일부 부분에서 일부 다처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일부 일처였는데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일부 다부제,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 한 명에 이제 남자들이 여럿이 이제 연결이 되는 어떤 모계 사회였는데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은 이제 일부 일처제가 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일부 다처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여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성의 권한이 세지니까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팔조법에 보면은 여자의 정결을 귀히하겠다고 여자에게만 그런 의무를 강조하게 되고 우리 민족은 선택받았다 뭐 이런 선민 사상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에 오게 되면은 청동기 시대 이제 국가는 이제 그뭐 부족 국가나 뭐 마찬가지죠. 군장 국가라는 게. 그래서 철기 시대에 오면 이제 부족들이 이제 연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맹왕 사회에서
거기서 이제 힘센 자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면서 연맹 왕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삼국시대에 오면 이제 중앙집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앙과 예술 이쪽을 살펴본다면은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은 군장이 나타나지만 이들이 종교까지도 이제 같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 유물을 보면은 뭐 청동 검 칼이라든지 거울도 나타나고 뭐 청동 방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군사적 성격도 있지만 재정일치의 즉 재정일치라는 것은 군장이 또한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 정치 또 그런 뭐 거울이라든지 청동 방울 뭐 이런 것 등은 어떤 제사장의 어떤 그런 의식 도구이죠. 뭐 그런 재정일치적인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형상화하는 이제 토제품 뭐 토우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주술적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동기 철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그 주술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 이제 바위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각화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울산 대곡리에 보면은 이제 단구대라는 데가 있죠. 암각화. 바위 그늘이 아니라 바위 그림이 되겠고 그것을 이제 암각화라고 하는데 그뭐 고래라든지 물고기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경북 고령에 보면 양전리에 보면 여기도 이제 그 암각화가 있는데 기하학적 무늬가 많이 나타납니다. 뭐 원이라든지 뭐 네모, 세모 뭐 이런 것 등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농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을 형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 뭐 이제 그 혁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청동으로 만든 그 의기가 있는데 이 동물 문양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문화가 북방계인 뭐 스키타이 민족이라고죠. 스키토, 시베리안 문화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우리나라의 원류가 이제 스키토 시베리안 좀 기마 민족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